국가경찰위원회는 앞으로 국가경찰 정책 전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경찰위원회가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 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 입법체계상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주장해온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지, 경찰청 고유사무인 치안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